짠! 짜잔! 오늘은 제가 바로 디퓨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촬영 때문에 좀 피로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휴식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한번 디퓨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두 개 다 라벤더 향이에요. 이렇게 라벤더 향이 약간 숙면할 때 좀 좋잖아요. 그래서 라벤더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병, 그리고 스틱, 그리고 이거는 소독용 에탄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비율은 6대 4라고 들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에탄올을 6, 그리고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4. 근데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뭐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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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옷 속에 숨겨놨어요. 자, 이렇게 계량이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게 사실 흔치 않죠.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도 하시게. 한번 해볼게요. 허덜덜덜덜덜덜. 이게 아니지. 소주 냄새가 나서. 30ml. 빠라라라라. 흘릴 것 같아. 흘리겠지? 흘릴 거야. 안 흘린다. 자, 한번 흘렸다. 여기가 이만큼이 30ml예요. 자, 그리고 취한다. 짠. 죄송합니다. 두 번. 짠. 그리고 이거는 다행히 이렇게 20ml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가득 채우면 돼요.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폭탄주를 섞듯이. 안 되네.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스틱을 이렇게 넣고 예쁘게 예쁘게 솔방울같이 생긴 것도 넣고. 이거는 껍질을 까는 것 같은데? 엄청 올려 이게? 곰파?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완성! 너무 간단하죠? 박수 쳐주세요. 첫 디퓨저 만들기 성공. 아, 근데 뭔가 아쉬워. 아, 뭔가 아쉬워. 아, 뭐 할 거 있다. 병이 너무 안 이쁘니까 뭘 해야겠어요. 화장실이랑 좀 어울리게,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디퓨저를 만들고 원하는 대로 꾸미는 걸 추천합니다. 귀엽게 완성! 저는 화장실로, 화장실에 디퓨저가 없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제 욕조에서도 욕실에서도 향긋한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조격을 하고 자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짜잔. 입욕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짠! 너무 예쁘죠? 안에 박스도 너무 예쁘고, 짠! 이것도 예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진주가루 비누도 있어요.
탄산과 버블의 비율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래요. 그래서 거품이 정말 풍성하게 난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병풀 추출물, 로제힙 추출물, 그리고 수분에 좋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대요. 앞에 말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반신욕을 하고 나오면 피부가 정말 매끈매끈해진다고 해요. 이렇게 색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또 성분까지 착한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지? 그리 보여드릴게요. 짠! 이걸 넣을 거예요. 예쁘죠? 보세요. 우와. 이렇게 파란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보라 색깔도 나온다. 진짜 바다 같다. 매끈매끈해졌어요. 향은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서 향이 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에 발만 담궈서 하면 되니까 조격할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들어가 있었던 거 이거 기억하세요? 진주가루 비누예요. 이거는 약간 진짜 황제 코스인데요. 황제 코스? 잠깐 이거 사탕 같다. 이게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양귀비가 사용했다고 해요. 진주가루 비누인데요. 우와, 오, 네,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어디였어? 자, 찾았어요.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바닷속의 진주. 이거는 입욕제로 사용해도 되고 또 세안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좋은 입욕제와 함께 나만의 힐링 방법 사용해보세요. 저는 그럼 마저 풀고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짠!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갈 건데 보이세요? 조격할 나의 발? 여러분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물에 적당히 피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꿀잠 자러 가볼까요? 뿜뿜뿜. 자, 뿜뿜.